오늘 알아볼 것은 씹덕체 드립입니다. 신장!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구? 요즘 진짜 다들 존내게 믿죠? 아니 뭐 거의 보증이라도 서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아래 어째서 눈물이? 라던가 그런 신인가? 와 같이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역겨운 드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씹덕체 드립은 어디서 유래되었고 어째서 드립화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씹덕체에 대해서 알아본다 했죠? 이번 편에서는 모든 씹덕체의 종류와 유래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는 시간을 못 가져요. 그거 다 알아보다가는 리얼로다가 영상 내일 끝납니다. 야, 이게 한두 개야. 여튼 씹덕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이 씹덕체는 쉽게 말해 일본 서브컬처 즉 오타쿠물에 등장하는 말투를 일부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꽤나 클리시적인 멘트로다가 말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누군가가 뭐 경기에서 극적으로 역전했다 쳐봐요. 보통이라면 와 씨야 진짜 개쩔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진짱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구 라고 하는 식이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이 나올 때 와 진짜 리얼로다가 감독이잖아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아래래? 나 어째서 눈물이? 라고 하는 식입니다. 어때요? 개웃겹죠? 하와와 여고생장, 그치만 오니짱, 우효 드립 등이 바로 이 씹덕체에 속하는 드립입니다. 다시 말해 씹덕체라는 건 많은 드립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씹덕체는 또 뭐 있어요? 아 몰라 나 위키 봐.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다 얘기하다가는 1박 2일 걸립니다. 게다가 씹덕체가 유행하고 난 뒤에 명확한 계기 없이 온갖 씹덕체가 범람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유래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의미도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왜 이런 씹덕체가 유행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건데 그래도 본론에 앞서 대표적인 씹덕체 딱 3개의 유래만 짚고 넘어가볼게요. 첫 번째 진짱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구 의 유래입니다. 이 대사는 만화 나루토를 통해 드립화되었죠. 주인공 나루토는 괴물이 봉인된 아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대놓고 왕따를 시키고 죽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후에 나루토가 사활을 걸고 마을을 위협하는 나쁜 새끼들을 참교육하고 돌아오니까 그제서 야 나루토 믿고 있었다구 이 지랄을 합니다. 어때요? 개졸렬하죠? 이런 식의 태도가 반복되었기에 이 나뭇잎 마을은 졸렬린 마을이란 별명을 얻었고 해당 컷은 졸렬린 마을을 대표하는 짤로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개졸렬한 이 장면에서마저 이 믿고 있었다구는 진짜 쉽 개졸렬 끝판왕 멘트라서 이것을 토대로 해당 멘트가 드립화된 겁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어투인 어이어이 혹은 쥐엔장이 붙으며 더욱 씹덕스러움을 증폭 시킨 거죠. 두 번째 아래 어째서 눈물이? 의 유래입니다. 이 멘트는 일본 만화 클리셰 중에서도 진짜 개뻔한 클리셰입니다. 한번 봐봐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니죠. 아래 킹째서 간물이? 이거 주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멘트입니다. 뭐 머리론 기억 못하지만 몸이 기억한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장면은 유례 없는 대성공을 거둔 너의 이름은 에도 삽입되었습니다. 너의 이름은이 한국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인기를 끈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아 드립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신인가? 그리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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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누군가를 연호하는 드립의 유래입니다. 주로 게임에서 슈퍼플레이가 터졌을 때 해당 플레이어를 추앙하는 느낌으로 사용되죠. 이 대사는 파이어펀치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파이어펀치는 제 주먹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만화 파이어펀치를 말합니다. 스포를 안 하면서 이 만화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용두삼이 아니 거의 용두겸미입니다. 첫 시작은 진짜 준내게 느낌이 있는데 갈수록 스토리가 희선이 아빠를 따라가 버리죠. 때문에 만화 관련 커뮤니티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만화는 초반에만 준내게 느낌이 있다 했죠. 이 말이 뭐냐? 누군가를 골려먹기 딱 좋은 만화라는 겁니다. 해서 뉴비들이 볼만한 만화 없냐고 물어볼 때 이 파이어 펀치를 추천하는 것은 하나의 의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화 자체가 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대사들이 어떤 식으로 쓰인 거냐? 님들 요즘 재밌는 만화 없어요? 그는 신이야. 요런 식으로 해당 만화를 추앙하는 척하기 위해 쓰인 것이 드립화가 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래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드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으 씹덕들 이라며 역겨워하겠죠. 분명히 갈릴 겁니다. 그렇다면 감히 이 시국에 일본 내용 풀풀 풍기는 드립에다 깨르륵 웃은 사람들은 친일파고 역겨워한 사람들은 애국자일까요? 그게 아니죠.
웃기다고 생각한 쪽, 역겹다고 생각한 쪽, 역설적이게도 양쪽 모두 해당 멘트를 역겨워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역겹다고 하니까 억압이 좀 센데 그냥 오그라든다의 최상급 표현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아무튼 이게 왜 역겹죠? 자기적이니까 역겨운 거잖아요. 자, 자기적인 게 뭡니까?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다시 말해 부자연스러운 거죠. 씹덕물이 아니더라도 자기적인 건 원래 역겹고 때문에 조롱받게 되고 때문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 서브컬처는 아예 이런 자기성으로만 이루어졌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아린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에는 자기성이 덕지덕지 묻어있죠. 예시를 몇 개 들어볼까요? 엉덩이 뒤로 빼면서 화내기, 손바닥 탁 치기, 애충! 우스케르나!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어우씨, 그만 알아보자. 물론 창작물은 원래 자기적입니다. 알아요, 드라마나 영화도 똑같이 자기적이잖아요. 나도 좋아하냐? 어우씨! 그럼에도 일본 서브컬처는 이것들보다 한 5술은 더 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판타지 충족만을 위한 작품들이 양산되며 갈수록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씨, 현실에서 애큐하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개열받게. 헤이, 그래도 귀엽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초에 자기적인 창작물에서 등장하니까 덜한 거지, 이런 행동이나 말투가 현실로 튀어나오면 이건 진짜 선 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볼게요. 역겨운 건 조롱받게 되고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씹덕체도 자연스레 웃음거리가 되고 드립처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씹덕체가 드립으로서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드립을 역겨워하는 사람들의 수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씹덕체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로 빡치는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생겨난 드립의 트렌드는 X토피아라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보는 이에게 하여금 역겹고 X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류의 드립이죠. 화면에 보이는 모든 드립이 다 이런 류의 드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씹덕체는 망상글을 적는 혼모노들을 놀려먹기 위해 더욱더 과장되게 애니에서나 등장하는 멘트와 상황을 이용한 여러 만화가 그려졌었죠. 해당 만화들이 씹덕체가 드립화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서브컬처 자체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애니, 만화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 일본 서브컬처는 소수만 향유하는 매니악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년 만화의 인기 몰이, 유명인의 덕밍아웃, 미디어 믹스의 활성화, 웹툰의 대중화 등의 이유로 일본 서브컬처도 대중문화로 스며든 거죠. 즉, 과거엔 단순히 일반인과 오타쿠라는 이분법적인 구조였으나 현재는 씹덕 포비아, 거부감 없음, 호의적인 오타쿠, 혼모노와 같이 소비층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서브컬처에 대한 조롱이 사라졌나요? 아닌 것 같죠. 물의 양이 늘어난다 해서 농도가 옅어질지언정 절대값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꼴불견 짓을 하는 혼모노들이 굳거리 자리를 버티고 있단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이 혼모노들을 비꼬기 위해 사용되는 씹덕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웃고 호응할 수 있기에 드립화가 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씹덕체가 드립으로서 활용될 판이 깔렸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씹덕체가 드립으로 활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서운 집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일부러 대놓고 못 만든 괴작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원래 적당히 못 만든 영화는 짜증이 나지만 대놓고 못 만든 영화는 오히려 웃음을 선사하죠. 씹덕체 드립 또한 대놓고 개빡치기 때문에 웃음이 나는 그런 드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보죠.